두 양반을 모셔놓고 개인기 그 저 성대모사 개인기를 안 보고 보내주면은 습하지. 그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네. 오바 고구마. 그러면 킹메이커. 어 하지마 하지마. 형 그것도 있어요. 뭐? 야 하지마! 하지마 아니야 하지마. 하지마 안 돼. 됐어 가 돼 가 가. 밥 먹자. 야, 이게 오랜만에 또 내가 또, 어? 다 아는 사람들이 나왔네. 왜?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야? 어? 아이고, 우리. 아이고, 사가지, 사가지하고, 요 로봇. 어, 사가지 로봇 아들내미. 어, 저 양반이 그 매니저 양반이신가? 어, 아이고, 반갑네. 아, 반가워요. 네. 아이고, 내, 반갑습니다. 아니, 나 테레비를 내 잘 보고 있어. 네. 어. 어, 일단 네. 먹읍시다, 먹읍시다, 먹읍시다. 어. 응. 뭐, 와, 찌기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. 이거, 그. 남자는 제육이죠. 제육. 제육 볶음면 네. 거의 뭐, 두루치기 수준인데. 응. 응. 누가 이걸 먹기 시작했어? 남자는 한식이다, 이렇게. 응. 김민교 씨. 네. 맞지요? 네. 어. 그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 양반이랑 그 이름 같잖아. 네, 그 마지막 승부 부르신 그 김민교 씨하고 이름 같고. 아 맞네. 마지막 승부 아나?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을 흘려도 좋아요. 사비가 약간 그런 느낌. 그렇지. 아 왜냐 형이랑 목소리가 약간 겹쳐가지고. 아 시작부터 너무 좋다. 와 오늘은 뭐 거의 뭐 내는 뭐 날로 먹겠네. 어? 너무 좋아 난 오늘. 그 권핵수야 권핵수. 아니 근데 아 일단 우리 그 저기 족보부터 정리합시다. 아, 예. 그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지만 써도 그래도 정확히 나이는 알아야 되니까. 저 이대희 씨랑 김대희 씨랑 동갑. 그 씨 언제 내 몰래. 개명했어. 이름을 바꾸는 건 좋은데 정을 바꾸면 안 되지. 그 개 그거 지네 어? 그 조상이 늘 물려주신 성을 언제 이 씨로 바꿨대? 이대희로 바꿨대? 저 대희 씨랑 동갑입니다. 74년생. 아 김대 금마랑 제사 범띠. 범띠. 어. 와 그럼 그러니까 진짜 형이 진짜 어려 보이는 거예요. 어? 뭐냐면은 김대희 씨는 진짜 낡았잖아. 그냥 나이만 얘기해서는 그냥 아 진짜 형이구나 생각보다 형이구나 하는데 동년배 이제 형들이랑 비교하면 진짜 형이 어려 보이는 거야. 근데 내가 봐도 그렇다. 김대희 그만은 좀 말 그 폭사 그 늙었지 아가. 갑자기 뭐 좀 뭐 우환이 있었는지 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그 연배 비슷하게 보이더라고. 맞아. 아 그러면 내 10살 그 인생 선배니까 아. 나는 64 용띠. 아. 응. 그 말 편하게 해도 아, 네. 괜찮겠죠. 아, 그 인상이 좋아. 네. 아주 동안에다가. 네. 그리고 핵수는 몇 살면 넣어? 핵수는 86년생 호랑이. 어? 니도 범띠야? 그러면 두 사람이 범띠 동갑이네. 띠동갑이네. 그래서 응. 가끔 형한테 막 맞먹으려고 해도 아 우리 띠동갑이지. 응. 이런 약간 생각이 좀 들어서. 아 근데 두 사람은 그러면 이거 SNL 하면서 그 알게 된 사이인가? 알게 된 거는 이제 SNL 때문에 알게 됐는데 과 후배예요. 어디 서울예전 연극과. 아, 그때 세분화되잖아 그 전공이 연출 뭐 연기. 그런데 연극과는 보통 기본적으로 연기를 배우니까 연극과 좀 왜냐 예를 들어서 황정민 형도 연극과인데 황정민 씨 네. 연락 잘 와. 네. 갑자기 섭외. 아니. 황정민 씨하고 또 얘기해봐. 또. 어. 정민이 형도 원래는 무대 쪽 했었고요. 조명 쪽. 황정민 씨가 조명을 했었어. 네, 학교 다닐 때는. 연기가 아니고. 와, 그 연기의 달인이. 네. 근데 이제. 연기하는 거 보니까 답답했나 보지. 자기가 하더라고. 나는 입시 때 얘기하면. 수로 형이랑 너무 웃기는 인연이 좀 있어요. 김수로 씨. 동기인데 나랑 중대 영화과에서 만난 거예요.
둘 다 떨어졌어요. 아, 4년제 떨어지고 이제 예대를 본 거예요. 예대가 예전에 2년제여서. 근데 중대 영화과 볼 때 옆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김수라 씨가. 예. 네. 근데 수로 형은 칼을 들고 오고. 칼을? 칼. 긴 칼을. 이제 뭐 무술을 준비했나 봐요. 아, 무술을. 네. 나는 봉을 메고 쌍절봉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쌍절봉 이렇게 두 개 메고 한 명 사이에 두고서 이렇게 앉아서 30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체육학과가 아니고 체육학과 아닌데 연극영화과인데 좀 뭐 특기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수령이 먼저 운동 오래 하셨나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 예. 검도 하셨나봐요 그랬더니 아, 예, 예. 근데,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잘 보십시오. 그러고 나서 이제 둘 다 떨어졌어요. 둘 다 떨어진 걸 몰랐죠. 연극과로 바꿔서 연극과 시험을 서울예전 가서 보는데 또 앞뒷번호로 있는 인연이다. 거기에다가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알잖아요. 그 형 누가 이렇게 딱 들고. 그러니까 똑같이. 떨어지셨나 봐요. 떨어졌어요. 그래서 아, 예. 거기가 무술 싫어한대요. 아 진짜로 그 전에 누가 칼 들고 와가지고 교수님들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혈서를 써버렸대요. 그래서 아이고 무술하는 애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네. 트라우마 교수님. 어쨌든 그런데 둘 다 이렇게 해서 앞뒤로 또 시험을 봤어요.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형이 먼저 그랬던 것 같아. 아 끝나고 뭐 어디 가요? 그래서 아니 뭐 저녁 먹어야죠 그랬더니 같이 먹자고. 그래서 둘이 수령이랑 술을 같이 마셨어요. 그래서 수령이 그 시험 끝나고요? 그러니까 합격 발표가 나지도 않았는데. 근데 수령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자기는 안성에서 왔고 이래서 오수를 하고 있다 하면서 둘 중에 누가 붙든 붙으면 이렇게 소스 주기. 아 소스 주기. 다음에는 도와주기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자고 그냥 이렇게 하고 했는데 둘 다 붙었어. 같은 반 또 같이 학교 다니고. 아이고 SNL은 그 요 막 왔다 갔어. 네. 그 우리 그 우리 가이하고. 우리 가이? 아니 가이는 우리 가인데 왜 갑자기 여기 가이가 됐? 이거는 밥 먹고 가면 딱 우리야. 아 식구지. 식구가 뭐야? 그럼 저희도 그러면 우리 핵수, 우리 민규. 그 밥 먹고 가면 이제 그래 되는 거지.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자가 붙지. 우리 가이 왔었고 우리 수지. 우리 수지. 우리 수지 왔었고. 아 기특하다. 가이랑 수지는 진짜 진짜 우리 식구들인데. 그래서 남이 우리라 그러니까지. 되게 수지랑 가이가 뭔가 바람핀 느낌. 되게 속상한. 남의 식구였나? 그러니까. 약간 이런. 속상하다. 그 SNL 그 얘기도 보니까 들어가기 억수로 있고 힘들다 카던데. 그러니까 지금. 그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난 궁금해. 지금 경쟁력은 사실 뭐 계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. 그렇지. 예. 정말 많은 어떤 친구들이 하려고 하고 연기자나 뭐 개그맨이나 뭐 또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지원을 엄청 많이 하시고 오디션. 아마 웬만한 드라마 오디션보다 훨씬 치열하고 클 겁니다. 웬만한 영화 드라마 오디션보다 치열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었는데도 알고 있지. 그다음에 규모가 들어오면은 저도 이제 올해 신입 크루 들어올 때 처음 오디션을 이제 참관해서 대사 맞춰주는 그걸 도움 역할을 했구만. 했었는데 만약에 이거 내가 봤으면 이건 떨어졌다. 그 정도의 압박이에요. 되게 불편할 거야. 한 20명 앉아 있으니까. 작가님 넘을 거예요. 처음 넘죠. 그 심사위원석에. 네. 근데 또 공연을 생각해 보면 관객이 보통 한 400분에서 뭐 450분까지도 오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치. 연습한 연기를 그대로 좀 표현을 해보려면 이 정도 압박을 견디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네. 나였으면 떨어졌다. 겸손하네. 아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들어간 거야? 그런 그 20명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압박감을 이겨내서 시험 봐가 그 통과한 거 아니고? 전 액션으로 보여드릴게요. 당겨드릴게요.
가산. 빨리 타세요. 빨리 타. 빨리 타세요. 설마. 어떻게?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고 이제 그러니까. 오디션을 안 봤다라는 거죠. 우리 때는 오디션이 없었고 초창기에 완전 초창기잖아. 두 사람은 오디션 없었고 그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니까 네 할래?라고 하셔가지고 장진 감독님이. 아, 박수를 칠 때 떠나라 그 장진 감독님이. 네. 아, 그 영화 감독님이. 네. 아 어떻게 알았어? 과 선배. 과 선배. 과 선배. 아! 서울 예대 네. 연극과 선배님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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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서울 예대가 다 헤쳐먹는구나. 어? 이쪽 바닥은 서울 예대판이네. 그 권혁수 기자도 빵 터뜨렸고 그리고 그 호박 고구마. 호박 고구마 막 절정이었지. 네. 어, 호박 고구마도 있고. 그게 많잖아. 그때가 힘들었던 게 사실 그 더빙 극장이라 그래서 그 원래 작품의 이제 음성에 제가 이제 연기만 해가지고 나가는 프로였는데 진짜 제 목소리인 줄 알고 개인기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뒤에 연구한 거예요. 아~ 그 뒤에 연구한 거예요. 그게 원래 네 목소리 아이가? 원래는 아, 나문희 선생님 나문희 선생님 목소리였어? 목소리에 아, 그... 제가 연기만 이렇게 한 건데 하도 개인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. 그 뒤에 호박 고구마 이제 됐냐 이렇게 제가 그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네. 저렇게 사람들이 다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저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나 봐요. 저 사실 그 시즌 호박 고구마가 막 터져가지고 막 와 권혁수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이름이 더 알려지기 전에 아 진짜 그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얼굴을 조금은 알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그 출연료로 주차비도 하고 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의상도 좀 준비해야 되고 기름값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.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그렇지. 생활을 해야지. 그게 안 맞는 거예요. 뭐가 좀 아껴서 살아도 아무리 아껴도 출연료가 워낙 작았나 보네. 초반에는 좀 작았었죠. 어. 지금이야 뭐 그래서 그만하고 싶습니다.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. SNL에다가 네. 제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큰 힘이 되고 싶었는데 큰 힘이 못 돼가지고 너무 심란해가지고 그때 있던 돈이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됐어요. 200만 원 좀 안 돼. 그걸로 일본 여행을 가버렸어요. 아이씨 100 얼마 있으나 빵원 있으나 에 모르겠다. 전 재산을 들고 일본 여행을 가갖고 혼자서 다 뭐 거기서 정말 편하고 거기다 뭐 많이 내려놓고 왔나 봐요. 다 내려놓고 뭐 좀 그리고 돌아왔는데 진짜 영원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SNL 회의실 가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첫 방송에 아무 일도 없었던 네. 것처럼 첫 방송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그랬는데 첫 방송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혁수야 좀 급하게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거 너가 좀 해야겠다 밤 12시에 나와라 그래서 진짜 너밖에 없다 이거 너가 안 하면 이거 방송 사고다 지금 이게 스케줄이 다 안 맞으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고 가서 거기에서 받아서 한 게 호박 고구마 진짜 말도 안 되죠. 와 운이 뭐 저기 천운을 타고 났다고 하는데 잘 맞아 떨어졌어요. 근데 사실 운도 노력이라는 게 기반이 돼야 운도 따르는 거야. 근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형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. 네 아니야 운이야. 노력 많이 하는데 뭐. 아 진짜요? 근데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니야 왜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 진짜 아 이제 핵소가 왜냐면 진짜 무명일 때도 한 5분 정도 꼭 늦었는데 진짜 유명해져도 5분 정도 꼭 늦어 오늘도 초심 지키려고 나보다 5분 딱 늦더라고 5분을 무명 때도. 근데 지가 그래. 5분이 지가 그래. 무명 때는 내가 좀 혼내기도 했었어. 야, 자식이 이게 우리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열심히 좀 일찍 와 막내가 그래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혼나야지 당연히 많이 혼났습니다. 형뿐만 아니라 뭐 그렇지. 성우 형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보니까 아 꾸준해. 12년 동안. 그 중에 잠깐 1번 갔다 온 거 빼고 꾸준하게. 꾸준하게. 5분을 계속 늦어. 5분을. 그래서 아,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방해가 되는 정도도 아니에요. 애매해.
애매해. 솔직히 우리 우면은 그럼 우면은 이게 막 분장해야 되고 누가 먼저 봤냐 이 정도지.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방해는 안 되는데 5분은 흔히 늦으니까 아예 초심 있는 애다. 그래서 내가 내가 가끔 혁수 딱 오면 잘했어. 안 돼. 변하면 죽어. 변하면 죽는 거야. 너 이대로 가야 돼. 꾸준히. 예. 아니, 근데 그, 아까 우리 핵수가 아까 일본 그 여행 얘기 했지만서도, 근데 아들내미한테 들었는데, 우리 민규는 그, 뭐 어디? 태국인가? 어, 태국을 뭐,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. 태국말도 거의 하고. 아, 진짜로? 예를 들어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되는 동네를 간다. 그래도 다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을 정도. 아, 로컬에 가서도? 네. 아니, 뭐, 이거, 태국말로, 네. 우리 그, 인생 선후배님들한테, 네. 어, 뭐, 쭉, 이렇게 인사 좀 해줘봐. 스와디캅, 엔디티다 이루짜캅, 봄벤, 가을리, 낙사댄캅. 오. 아니, SNL 하면서, 12년 동안 두 사람은 막 캐릭터 막 엄청나게 많이 했겠네. 아, 엄청 많이 했죠. 그, 내도 그, 초창기에 해봤어. 내도 아는데. GTA. 아, 그 뭐 이렇게, 이렇게 벽에 붙이자고 네. 뛰고 막 이러는 거. 네. 두 사람도 다 했잖아, 그거. 했죠. 아, 한번 보여주세요, 한 번만. 가끔 보고 싶어. 가끔 봐야지 뭔가. 이게 약간. 눈으로. 이게 앞으로 가는 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실 편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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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거예요. 네. 아, 진짜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아요. 와, 아, 진짜 대단하다. 애나벨도 하고. 어, 애나벨? 아니, 그래서 형이 애나벨 그 캐릭터를 이제 패러디를 하고 나서 애나벨이 잘 안 돼, 안 무서운가 봐요. 사람들한테 애나벨이 이제 안 무서운 거야. 귀여운 거야. 애나벨이 그 공포 그 네. 공포 영화 인형. 아 인형 네. 인형 공포 영화인데 그거 이제 제가 이렇게 인형 사왔는데 이렇게 우와 근데 우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애나벨 홍보팀에서 저 막 그 시사회 때 초대해가지고 오. 이러고 우와 같이 영화 보고 그랬어. 아 나 진짜 난 너무 보고 싶었거든. 테레비로만 보다가 와 우리 민규 그 아 와 이 눈 커지는 거 난 바로 앞에서 보니까 네. 와 영광이다 진짜. 와 저 막 소름이 돋아. 와 아 재밌어. 아 근데 이 사실 우리가 이 두 양반을 모셔놓고 그 개인기 그 저 성대모사 개인기를 그 안 보고 보내주면은 습하지. 어? 아니 보면 아이가. 보배, 어? 네. 성대모사 보배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거 네. 김경호 씨 나 네. 나왔다 어! 봤어요. 봤어? 네. 사실 경호의 고음도 고음인데 고음은 진짜 훈련을 해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훈련받은 성대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? 전 사실 저음을 판 거예요. 왜냐면 초반에 딱 이제 들어갈 때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무 때고 내게 전화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. 경호 형은 약간 이렇게 아련하게. 안개 낀 느낌으로 아무 때고 내게 전화해 나야며 말을 꺼내도 약간 요렇게 해야 와 앞에 앉아 있는 것 같다. 왜냐면 김경호 씨하고 지금 바로 이 거리에서 밥 먹으면서 노래도 듣고 있으니까 와 똑같다 진짜. 이런 네,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. 빅마마 빅마마 아니 빅마마도 느낌이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요. 넘어가는 네,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요. 사람 바뀌는 신연아 누나에서 이영현 누나로 넘어가는 부드럽다가 갑자기 파워풀하게 좀 넘어가는 그 구간이 있어요. 갑자기 네가 또 생각나 널 떠날 거란 걸 잊고서 이영현 내가 널 내가 이렇게 확 넘어가야 됩니다. 거기가 부드럽게 카스테라 갔다가 갑자기 오한마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그 또 있나? 제가 처음에 SNS 처음 했던 개인기가 유해진. 영화배우 유해진 네. 유해진 씨. 아 뭐라 그럴까? 아, 이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네. 약간 이렇게. 아주 그냥 맛깔나겠네. 아니 빈정상한 건 아니고요. 예. 아 드세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 감칠맛 느낌의 어떤 잘한다, 처음 했던 개인기예요.
그리고 최근에 했다가 이제 끄는 게 이경영 선생님. 아, 그 경영자들. 네. 그처럼 쉬고 있어요. 왜냐면 다 목이 가가지고. 1년 반을 했, 1년 6개월을 했더니. 아, 그래서 네. 경영자들 진짜 내도 재밌게 봐가지고 세 사람 그 한 번에 우리 그 식사 한번 모시라고 내가 그냥 했었는데. 네. 아니, 말 나온 김에 네. 그, 저 끝날 때 다 돼가 채널로 좀 홍보 좀 하고 가라. 좋아. 아니, 그, 저. 니도 유튜브 하고 있고 그 민규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. 저는 형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연예인이 만든 유튜브 중에서 유일하게 50만을 못 넘은 유일하게. 아 네가? 네, 제가 이번에 오늘 그 출연했잖아. 네. 아 넘길 수 있어. 왜냐하면 우리 157만 그 인생 선후배님들이 내 일부러 지금 얘기하라 하는 거야. 쫙 또 막 쫙 달려가서 다 구독 눌러주고 쫙 달려가야 그냥 달려가면 좀 그러니까. 네. 우리 그 우리 민규도 그 그 저 아 이름을 근데 좀 제 거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. 뭔데 채널 이름? 김민교집합. 어 재밌는데. 네, 민교집합. 저는 이제 저거 하고 있어요. 그냥 디숏. 쇼츠 꽁트 스케치 코미디로 쪽 5분짜리 뭐 이렇게 해서 꽁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. 그 저 연기가 어차피 그 네 제가 할 수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 6개월 좀 더 됐는데 아직 6만 정도 아직 3-4개예요. 에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6만이면은 많이 빠른 거 그럼 그래서 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. 쫙 이렇게 올라갈 거야. 그게 바로 오늘이야. 오늘이야. 자, 김민교집합도 우리 그 인생 선후배들 많이 좀 사랑해 주겠어. 그래. 네. 아, 그래서 중간에 요 타이밍 놓치면 그 홍보 못할 거 같아요. 한 거고. 이게 뭐 또 있나? 그 뭐 저 성대모사 개인기. 그리고 제가 제일 오래 연습했던 거를 형한테 뺏겨가지고. 뭔데? 대통령. 하지 마. 나 대통령 많은데. 이거는 킹메이커. 킹메이커. 하지 마. 뭐야 그러면 다음 가면은 니는 이제 그만해 이제 안 해도 돼. 아니 니 안 해도 돼. 니 아예 니 할 만큼 해서 하지 마. 그러면 민규 우리 민규가 그러면 성대모사가 아니면 눈 돌리는 거. 아 했잖아 아까만 했잖아. 아니면 대통령. 하지 마. 저는 그러면은 야당 대표. 하지 마. 그 보내주라 그러면 큰일 났다. 아 맞다 형. 그럼 그것도 있어요. 뭐? 박자. 야 하지 마!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하지면 안 돼 됐어 가 돼 가 가 가라 이제 가 가 자 화이 지화자 저 김민교집합 권혜수 감성 그 이제 지화자 아 오늘 고맙다 진짜 고맙다.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